블레이드 러너 2049 관람 욕구 자극할 세 번째 프리퀄 단편 공개.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세 번째 프리퀄 단편이 베일을 벗었다. 블레이드 러너 2049 측은 10일 영화의 세 번째 프리퀄 블레이드 러너 블랙아웃 2021을 공개했다.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리플리컨트를 쫓는 블레이드 러너 K가 자신의 비밀을 풀기 위해 오래전 블레이드 러너 리테이커드를 찾아 나서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블레이드 러너 블랙아웃 2022는 먼저 공개된 블레이드 러너 2036과 블레이드 러너 2048보다 이전 이야기다. 전작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인 2019년에서 3년 후이자 블레이드 러너 2049 속에 등장하는 2022년 대정전 사건을 다룬다. 주인공 리플리컨트 이기 시그너스와 트릭시가 이를 막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파괴하는 과정 속에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주요 인물 사퍼, 모튼도 등장한다. 특히 이번 프리퀄은 카우보이 비밥, 애니메트릭스를 만든 일본의 와타나베 신이치로 감독이 연출한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처럼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전작 블레이드 러너로부터 30년간의 이야기를 다룬 프리퀄 단편 3편을 모두 공개해 관객들의 관람 욕구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의 흥행 행보의 기초가 주목된다. 12일 개봉.